가다가 차를 쾅 박아도 예. 내려가 앞에 있는 놈한테 가가지고 야 왜 차를 앞에 세워놨어? 이 자식이 이 자식 미치지 않았어? 아니 그렇게까지 가져야지만 이게 예. 아 내 남편이 내 편이구나 저희 롤 모델이세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저랑 장시간에 걸쳐 여러 일들을 의논하고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다음날 기억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거치하겠다. 다음날 어제 얘기했잖아 하면 기억을 못하니 정말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술을 마신 날은 잘 때 침대 아래 위를 기어다니며 자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얼굴색으로는 티가 전혀 안 나서 침대를 심하게 굴러다니면 많이 먹었구나. 특별히 아내에게 좀 미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 뭐 크게 미안한 거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게 크게 미안해 저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 지금 뭐. 애가 둘이 생겼으니까 이 친구도 자기 일이 있는 친구인데 결국은 엄마니까 왜 모일 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는 뭐 일 핑계 대고 나갈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핑계 대고 못 나가잖아요 그거를 고맙다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매일 해줘도 정말 모자랄판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의뢰 나는 오늘 약속 있어 늦게 들어가 뭐 이런 얘기 하고 나면 거기다 대고 막 뭐라 그러진 않는데 좀 섭섭해하는 것 같고 엄마라는 이유로 우리가 약간 이렇게 남자들 좀 슥 밀어넣는 이유들 미안하고 그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매일 그것도 이상하잖아 없으니까. 정말 미안 정말 고생 많다 근데 나 오늘 술 먹고 늦게 들어갈게 이것도 좀 더 밉지 않을까요?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좋아한다 미안한 것도 한두 분이지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래 충분히 이해하죠 차태현 씨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요? 와 차태현 씨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심합니까? 그 차태현 씨가 오자마자 애들을 어린이집 버스를 태워주는 걸 소문이 나는 그 양반이 의외로 자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별로 유명한 연예인도 아닌데 괜히 네. 아예 그건 그냥 엄마가 해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왔더니 차태현 씨는 애를 둘을 손을 들고 와가지고 보내주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막 차태현 짱이다 말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내려왔어요 진짜로 그러고서 차태현을 만났어요 그러지 마라 태현아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 우리 신사협정을 맺자 그랬더니 차태현 씨는 와이프가 아침 도저히 못 일어나시는데요 아침에 어쩔 수가 없대 지금 TV를 보고 계시던 차태현 씨 깜짝 놀라시겠네 진짜 뭐야 갑자기 동네 아줌마들이 그 모르잖아요 사정을 네. 네. 저도 요새는 제가 데려다 주고 뭐 끝나면 네. 첫째를 어린이집에서 이제 데리고 집에 가자 그러는데 얘가 아 놀이터에서 놀다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놀이터에 딱 들어가면 거기 아줌마 20분이 계세요 남자랑은 저 하나인 거예요 와 그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아 그래 막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데 저만 가시방석인 거예요 네, 저를 뭐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슥슥 보시는데도 오빠 나 더 놀다 갈래 그러면서 가자 그 놀이 엄마가 놀아주는데 아빠가 안 놀아줘 막 이러거든요 와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태현 씨 같으면 그냥 확 놀아줬을 것 같아요 놀아줬죠 지금 결혼 생활에 제일 힘든 점은 차태현이군요 돈냐? 그 아내분에게 네. 그래도 고맙다고 한 말씀 하세요 아 예. 그래야지 말이 또 한 2, 3년 동안 또 뭐 술 먹고 바닥 기어다녀도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어색해라 아 그 술 먹으면 작업실에서 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데? 좋아. 항의 안 하고. 힘을 내. 밀리면 안 돼. 나의 와이프로 사느라고 고생이 많다.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니, 전혀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도 아닌 어디 다니면 조금씩 계속 불편함이 있고. 추리닝 입고 저기 채소 사러 갔더니 나랑 같이 갔더니 나오는 길에 다행이다의 주인공이세요? 이러는 바람에
대망신 당했다.